맥이니까 힘이 다 난다. 갈게, 민현. 네. 내가 숙소에서 성훈이랑 같은 방을 쓰고 있거든. 근데 성훈이 때문에 심장이 철렁했던 적이 있었어. 왜 그랬을까? 정답. 야, 확실하지. 혼자 내 영상을 보다가 땡땡땡 켰어. 네 영상? 아, 다 못 들어봐야지. 안 들어봐도 될 것 같아. 들켰어. 나. 자고 있는데 성훈이가 무호흡증. 아, 막 곧 죽을 것 같아서. 어디까지? 야, 성훈아, 성훈아. 그래서 가슴이 너무 놀랬어. 아, 아니야. 민현이가 원래 깔끔하잖아. 그래서 성훈이가 샤워를 안 하고 민현이 침대에 올라탔어. 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 네. 자다가 눈을 떴는데 성훈이가 알몸으로 눈앞에 있었어. 전혀 놀랍지가 않아. 철렁한 아, 그래서 성훈이가 알몸으로 이렇게 내가 보면 어? 형, 오늘부터 제 동생 하실래요? 이렇게 된 거야. 왜냐면은 민현이가 키가 크니까. 정말 지금이라도 이 사실을 몰랐으면 하는 그런 부정을 하고 싶어. 팬티를 서로 입은 거야. 아. 서로 걸 계속. 약간 비슷한 뉘앙스인데 아니야. 두 번째 힌트를 드릴게요. 힌트? 줄게. 만약에 장훈이였다면 성훈이를 어떻게 했을지도 몰라. 아, 그런 그런 거 같다. 방에서 성훈이가 왜냐면 이제 여름에 이제 여기 라인 예쁘게 하려면은 우리 다리털이랑 막 제모해야 돼. 다리털 펼 털이 없어. 털이 없어. 성훈이. 네 면도기로 곁털을 깎고 있었어. 털이 없대잖아. 털이. 모털. 다 털이 없어. 민현이 코털 깎기를 성훈이 형이 쓰고 있었어. 어. 아, 이게 비슷한 뉘앙스인데 아니야. 뭘 쓰고 있을 때? 자, 정답! 정답, 정답. 민현이 손톱 깎기로 성훈이가 발톱을 깎고 있었어. 어, 괜찮아. 그래. 정답!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괜찮다 그러면 진짜 철렁한 건데. 보니까 진짜 철렁했어, 진짜로. 민현이 칫솔로 아, 그래. 성훈이가 양치를 하고 있었어. 봤더니 어, 형, 내 거 아니야? 네 거야? 미안해. 아무렇지도 않게 나한테 줬어. 정답. 와, 어렵다. 아니 수정. 아니 근데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고 나도 충격적이었어. 아 그지. 아니 근데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신경 안 쓰더라고. 정확히 진짜, 말하면 진짜. 이제 매니저님이 멤버 수가 많으니까 한 번 사올 때 칫솔 세트로 여러 가지 사온단 말이야. 근데 형한테 안 헷갈리려고 형 칫솔은 빨간색이고요. 전 회색이에요. 말을 해주고 심지어 형 칫솔 꽂을까 꽂아서 딱 놨어. 근데 한 며칠 뒤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갔는데 내 칫솔이 젖어 있는 거야. 그래서 난 분명히 형한테 색깔까지 정해줬고 말을 해줬으니까 아 떨어뜨리고 미안하니까 다 씻어가지고 다시 올려놨나 보다 해가지고 양치질을 했어. 다음 날 또 젖어 있었어. 아, 설마 하고 그래 오늘도 떨어뜨리고 그랬나 보다 해서 양치질까지 하고 나가서 형 혹시 회색 칫솔 쓴 거 아니죠? 그러니까 내 거 아니야? 와우. 근데 심지어 거기서 더 충격적인 거는 나는 혀를 닦을 때 혀 클리너를 쓴단 말이야. 그 형은 칫솔로 토할 때까지 혀를 닦는단 말이야. 내가 그 칫솔로 이틀 동안 총 6번을 이렇게 닦았다는 거지. 민현아, 민현이가 아직 좀 더 배워야 돼. 절대 그 칫솔을 그렇게 여럿이 있을 때는 화장실 안에 두고 오는 게 아니지. 갖고 나와서 지갑에 넣어놓잖아요, 그냥. 칫솔 케이스에다 넣어서 따로 나만이 보관을 해야 돼.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 그러면 장훈아, 만약에 가까운 사람이 이틀 동안 네 칫솔을 쓰고 너도 그걸 쓴 거야. 모르게. 그럼 그 사람하고 사이가 어떻게 돼, 너하고는? 오, 궁금하다. 가까운 사람. 모르고 한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굉장히 멀어질 거야. 어떤 개인적인 인권에 대한 도전이야? 시계. 호동이가 썼어. 어? 호동이가. 아우 야. 끔찍해. 칫솔 있잖아. 근데 그 세균 때문에 걱정하는 거 아니야? 치약이 그거 다 잡아주지 않나? 우리는 어렸을 때 빌려달라고 해서 많이 닦았는데 친구들 거. 나도 그런 거로 빌려 그냥. 뭐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없으면 좀 한 번만 빌려줘 이러면 내가 먼저 쓰진 않지. 그치. 매너상. 그 사람이 아니, 먼저 쓰긴 안 걸. 이게 무슨 매너야? 아주 젠틀맨 났네. 먼저 쓰긴 안 걸. 어? 그렇게 썼어요? 아니 그리고 왜냐면 아유 물어보고 야 매너니까 너부터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쓰. 아니 왜냐면 얘 같은 데 갔을 때 일회용 같은 가져올 때 있잖아. 그러면 네 쓰고 난다면 내집 필요 쓰자 해서 쓰잖아. 아니 다니엘 이건 깨끗이 물에 헹궈. 헹궈. 아니 저... 나는 내 손가락으로 닦을래 그냥. 맞아 맞아. 시작해가지고. 손가락을 엉덩이로 흡이고 있었어. 아, 차라리 왜 도대체 칫솔을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차라리
안 닦는 거보다는 낫지 않나? 그렇지, 훨씬 낫지. 그렇지. 어, 솔직히 말하네. 아예 안 닦는 게 낫지 않니? 그럴 거면? 안 닦는 게 낫지. 안 닦는 게 낫지. 자, 여러분, 자, 조사해볼게요. 자, 차라리 안 닦는 게 낫다, 손. 안 닦는 게 낫지. 안 닦는 게 낫지. 자, 아니다, 그래도 닦는 게 깨끗하다, 손. 안 닦는 게 낫지. 지금 민현이 엄청 당황했어. 아니, 내 문제가 이렇게까지. 그리고 큰일 날 화장실 갈 때 그걸 들고 가라. 이렇게까지. 야, 그냥 칫솔을 아예 상표랑 색깔이랑 다 다른 걸로 해. 말 나온 김에 잠깐 끊고 양치질이나 다 같이 하고. 오케이, 오케이. 아, 깨시죠.